오늘 원해 받고 승지대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소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칠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파스꾼을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아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아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아기은그 죄악 그 중에서 죽으리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들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전하리라. 아멘. 자, 파수꾼의 사명과 책임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옆사람과 인자하시고 아니면 본인 자신에게 우리는 영적인 바스꾼입니다. 예, 지금 이제 9월 중신인데도 추석이 지난데도 아주 날씨가 찜통입니다, 그죠? 아주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데 그래도 추석 명절은 다 지냈을 겁니다. 그래서 친인척도 만나고 또 풍성한 본6 전도의 열매를 맺어 셨기를 믿습니다. 음. 오늘 말씀은 에스겔 순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에스겔 1장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에스겔은 뭡니까 선지자의 우선으로 남쪽 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을 끌려갔던 제사장의 자손이랍니다. 에스겔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단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1장부터 3장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기록은 장소가 바벨론이고 포로로 잡힌 지 5년째 되는 해에 선지자의 소명을 받고 22년 동안 선지자로 선지자로서 사역을 합니다. 에스겔서는 네 부분으로 나뉘는데 1장에서 3장은 에스겔의 소명과 임무이고 4장에서 24장은 유대에 대한 심판이고 또 25장에서 32장은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과 3 4장 48장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겔 3장의 말씀에 보면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백성에 파수꾼을 세워서 이제는 임무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온 최악의 상황에서 에스겔은 하늘부터 이 파수꾼이라는 이 세움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먼저 하면 깨워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님 먼저 요구하신 게면 내입에 말을 들으라 깨우치려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기가 열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받은 사명을 악인들에게 깨우치고, 그러고 또 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우치라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파수꾼이라고 하는데 일명 우리 현대 말로는 파수병이고 요즘은 보초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휴전선 중심으로 철조망을 지키고 보초를 서는 군인들은 국민의 또 생명과 나라의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들입니다. 그리고 그 파수꾼들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또 나라가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이제는 뭡니까? 정말 현장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복음의 파수꾼으로 부르셔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또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바수꾼으로서내 장막을 넓히라는 원단 말씀대로 정말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전도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바수꾼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자로서 17절에 보니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바수꾼을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바스꾼은 망을 보는 사람, 망을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감시를 하다가 적군이 침략하면 위급할 때 나팔을 불고 경고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세우시고 요사를 세우시고 사무엘을 세우시고. 사사들을 세우시고 또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에스겔을 에스겔 선지자를 바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수꾼이는 말은 원래는 군사적 용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감옥이나 또 밭을 지키는 그런 바스꾼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바수꾼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이사회 62장 6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을 주의하러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지금 우리가 어떤 파수꾼이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라는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를 틈타지 못하도록 세상에서 을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말씀으로 깨우쳐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10장 8절에 보니까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제대로 파수하는,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파수꾼이 이렇게 자기의 책임을 다할 때 백성들이 또... 어, 편안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스꾼은 항상 무장을 갖추고 늘 긴장하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바스꾼들은 나의 유익을 앞세우지 않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3장 1절에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쇄에 구하라 하시기로 먼저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각인이 되어지고 무장해야 됩니다 자문의 29장 18절에 보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의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이라 할매의 말씀이 없는 자는 방자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깨우치는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서 3장 7절에 보니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은나 그런 적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가장 큰 실패는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끄러운 일은 싸워 보지도 않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할 자들이 잠잠하고 있으면 흑암에 있는 그 백성들은 다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깨우셔야 되는데 바수꾼의 임무는 늘 어떤 위험의 상황에 있는지 살피고, 정말해서 어떤 어움이 오면 즉시로 사람들에게 또 알려주고.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는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미국 소매상 협회에 조사 통계가 있는데 세일즈맨이 48%가 한번 전화하고 포기하고 25%는 두번 전화해 보고 포기하고 15%는 세번 전화하고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나머지 12%는 끈질기게 전화해서 결국 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이 놀라운 것은 12%의 엘즈맨이 전체 판매량의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전도를 중지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해서 정말 12%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덧던지 안 덧던지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서 영적 현장에 영적 4천망대를 세우는 영적인 파수꾼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명 완수와 책임입니다. 사명을 완수해야 생명을 보존합니다. 죄인이 죄인을 깨우치고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18, 18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파수꾼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악인이 죽었다 하면 책임을 바스꾼에게 묻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식구들에 보니까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악인이 끝까지 죄를 짓다가 죽어서도 바스꾼이 자기 의 사명을 다했으면 그 바스꾼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아는 우리들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피값을 우리에게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바스꾼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또 악인도 깨어져 살수 있게 하고, 의인도 책망하여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파수꾼의 자신도 살수 있는 것입니다. 공존 공생이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피값을 나의 손에서 차신의 순격적인 이 말씀을 통해 불쌍한 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언자, 전하는 자가 없어서 복음을 듣지 못했고, 또 듣지 못했으니 믿지도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원 받지 못한 이 책임을 먼저 봉을 먼저 받은 우리에게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바수꾼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20절과 21절에 또 반복하여 말씀하시는데 자, 의로운 길을 떠나 악한 길로 기울일 때바수꾼은그것 깨우치지 않으면 그피 값을 바스꾼에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의인을 깨추, 깨우쳐서 재학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했다면 그 바스꾼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바스꾼은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스꾼의 사명은 말씀을 전한 데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3절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다와 영원히 부끄럼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들어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은 심히 배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대로 고할지어다. 자 우리 중독자도 있습니다. 중독자라고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그저 나를 평생 괴롭힌 자식이라도 가족이라도 그들을 복음으로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는 이 순간에. 나의 믿음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있는 곳이 나의 선교지고 또 내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니까요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이 말씀은 하느님께서 악인까지도 그냥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책임을 전하는 데 있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본인이 돌이키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님께는 결코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수꾼의 직무를 우리가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제자여 선지자여 파수꾼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예수의 정권 대사로서 사명 완수와 책임을 다하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으로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에스겔서 3장8 절에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했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이 말을 굳게 하였으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인데 아예 들을 생각도 없고 또 그러나 그들을 에스겔이 맞설 수 있는 그 얼굴을 강하게 했다.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듣든지 말든지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또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대도 듣지 않음은 듣지 않는 자에게 빚값을 받겠지만 두려움으로 전하지 않는다면 그 빚값을 전하지 않는 너에게서 찾겠다고 하십니다. 말씀을 받는자가 바스코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악인인 어인이든 듣든지 아니 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요나가 너희에서 해괴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니누에 성읍이 12만 명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요나가 니누에로 가지 않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타자 배가 큰 폭풍이 파손될 위험이 처해 있었습니다. 요나는 바닷물 속에 던져져서 큰 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니누에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사등 1장 발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있습니다. 권능을 받을 때 우리는 이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파스꾼에서 하나님께 능력을 주시고 종기한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모양의 바수꾼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헌신하는 바수꾼, 전도로 헌신하는 바수꾼, 또 아이들 교육하고 헌신하는 바수꾼, 또 교회를 내 집처럼 깨끗하게 증리하는 바수꾼, 많은 바수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바수꾼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바수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요약하면 하나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에스겔은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하느님 나라의 파수꾼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 기도 전도 이사문으로 가지고 입4 2 5 기도해서 하느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또 교회 이삼칠 나라 오천 정족을 살리는 현장의 영적인 파수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